문자 숫자 기호. 아, 네. 304 SK 확인. 304 SK 비밀번호 확인. 끝났어. 그건 없고요. 다음 눌러보셔요. 예. 저희는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표시되고. 보여주셨어요. 통과한 것 같은데요. 네, 됐네요, 교수님. 예. 성공하셨습니다. 네, 아, 다음 감사합니다. 이제 된 건가요? 밑에 다음 눌러주세요. 밑에 다음이 다음 갈까요? 밑에요. 파란색 밑에 예, 다음. 다음 네 눌러주시고요. 사용. 동결을 생각하시고, 또 다음 또 사용. 예, 사용. 네, 여기서 완료 해주시고. 완료요. 네, 여기도 이름 그 바꿔. 완료가 어디 있나요? 여기 밑 오른쪽 완료 파란색. 아니, 여기. 예. 여기 완료. 여기 파란색 완료. 저기 이 여기 파란색 완료요. 상황 예, 있는데. 파란색 완료. 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됐나요? 네, .9개 프로필. 여기서 프로필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9개 교수님 성함 승국 동그라미 오른쪽 상단 동그라미 옆에 어디? .9개 보이시나요? .9개 구글 이미지 .9개. 네, 여기요, 예. 거기에 들어가시면 클래스룸 있을 거예요. 밑으로 쭉쭉쭉 더 밑으로. 네, 더 밑으로. 네, 밑에 클래스룸 여기 있으시죠? 네, 그거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계속. 네, 제가 계속. 올려놓은 거 보이시죠? 네. 학생으로 들어오셔요. 네, 역할. 네. 네, 학생. 참 참여하기. 참여하기. 네, 누르시면 들어오신 겁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네. 네, 확인. 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 제 걸로 해서 다른 분들도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여기에 안 그래도 그 로그인 하는 거랑 그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 올려놨는데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크롬 브라우저 왜 써야 되나요?부터 해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써야 되는지는 다들 아시죠? 네. 네, 크롬 브라우저를 제가 교육을 나가보면 또 크롬 브라우저를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로그인해 그러면 익스플로러 열고 로그인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익스플로러는요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크롬 브라우저는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익스플로러가 지금 곧 없어지니까요 익스플로러에서 호환이 안 되는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반드시 설치하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웹 브라우저 반응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또 동기화라든지 자신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즐겨찾기 설정, 북마크죠? 불러와서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오늘 제가 올 때도 뭐 USB나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 그냥 저는 맨몸으로 와가지고 로그인만 하고 동기화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컴퓨터에서 동기화시키면 교수님들이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수업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업무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글 계정 생성하는 거는 아마 해보셔서 아실 거니까 이거 패스를 하고요. 인터넷에서 내 개인정보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번, 내 계정 해킹당하면 누가 내 신분증 다 훔치고 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메일 아이디로 보안을 걸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전한 암호 만들기, 교수님들 굉장히 아까도 로그인하실 때 계속 다른 데서 썼던 거 하면 구글에서 자꾸 새로운 거 만들어라, 안쓴거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안전한 암호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내 계정을 보호하라는 의미거든요. 길고 복잡할수록 좋은데 기억을 못하면 재앙이 되죠. 그래서 나만의 규칙 만들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꼭 암호를 저장해 놓는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억력은 또 무한하지 못하고 유한하고, 그리고 또막 로그인 해야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도구들마다 많이 있고 다 똑같이 해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다 따로따로 해놔야 되니까 이 암호를 저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는 뭘 쓰냐면 코끼리 모양의, 그죠? 에버노트. 에버노트는 저 유료로 그냥 계속 쓰고 있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에버노트. 내가 다 저장을 해놓고 생각 안 나면 그거 보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인증 켜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장재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이중인증은 뭐냐면 내거 이메일 넣어놓고 내거 핸드폰 번호를 넣어놓는 거예요. 구글 계정에.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우리 학생들도 여기 와가지고 수업하면서 보니까 이중인증 안 해가지고 로그인이 안 돼갖고 막 돌아버리려고 하는 거 제가 이중인증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 구글에다가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설정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까 그 최승국 교수님도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점 3개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동기화 서비스, 비밀번호, 보안 왼쪽에, 맞아. 개인정보 보안 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을 넣어놓으면 이메일에 계속 로그인할 때마다 확인하라고 떠요, 알림이.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면 어느 장소에 들어가도 내 계정이 보안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그냥 홈,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서 홈 개인정보다. 아, 맞다. 설정이 아니고 여기서 홈으로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서 개인정보 들어가시고, 맞다. 여기서 연락처 정보하고 휴대전화하고 이메일 주소를 넣어놓으셔요. 복구 이메일 추가. 이거, 복구 이메일 추가. 자, 제 드래곤은. 복구 이메일을 제 거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CRIS 일반 계정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거는 복구 이메일은 .com. 인증 코드를 보내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인증 코드는 이 지메일로 오거든요. 지메일 열어가지고 인증 코드를 넣어주세요. 각자 다를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저 따라서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면 1번. 하고 계시는 분 1번 눌러주시고요. 네, 최승국 교수님 하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김경주 교수님 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인증 하고 계시나요? 네, 김경주 교수님 하고 계시고, 윤현미 교수님 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복구 이메일은 계정 비정정의 활동이 감지된 경우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데 이제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 전화번호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를 재설정했을 때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생기는 이 전화번호로 다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건 트레이너 계정이라서 이게 지금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거 이제 학교 워크스페이스, 이거는 학교 워크스페이스 계정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홈으로 가셔가지고 계정 홈으로 가셔서 퍼스널 인포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컨택트 할수 있는 폰 넘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인증을 받아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 되어 있죠. 네, 우리 윤영미 교수님, 김세정 교수님도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중 인증을 꼭 켜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안전한 암호 만드는 방법은 네이버, 좋아하는 숫자, 영화 제목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방법,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만의 규칙 만들기, 그리고 사이트마다 암호 다르게 해놓으시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숫자, 웹사이트별로 뭐 3에서 4글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구글 계정 보안 설정하는 거, 휴대폰 번호로 인증하는 거, 이메일로 인증하는 거, 지메일 앱에서 보안 연결 사용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중 인증을 활성화 설정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동기화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 아시죠? 아까 그 최순우 교수님도 동기화 서비스 해놓으셨는데, 다른 교수님들도 동기화 서비스 해놓으셨을까요? 자, 동기화 서비스 해놓으셨다. 1번 눌러주세요. 김경주 교수님 동기화 서비스 사용하고 계시죠? 동기화 서비스는 어떻게 하냐면, 자, 동기화 서비스. 자, 발표 중지하고, 동기화 서비스는, 자, 여기 점 3개를 들어가셔서, 여기 설정, 여기 지금 자기 그, 이 계정, 구글 크롬 계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헷갈리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얘는 크롬 계정이고, 얘는 구글 로그인 계정이에요. 응.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 계정이에요, 얘는. 크롬 브라우저 계정. 얘는 구글 계정. 예, 그래서 여기 크롬 브라우저 계정에 점 3개 들어가시면 여기 설정이 있어요. 설정이 들어가면 여기서 동기화를 서비스를 하겠습니까라고 나와요. 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용 중지가 되어 있지만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설정을 누르면 설정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되어 있어요, 김경 교수님? 예, 눌러주세요, 그러면.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 이걸 눌러보세요. 여기서 가져오기 한번 눌러주세요. 북마크 설정 가져오기. 이 가져오기 하면은 전 취소를 누를 텐데 뭐가 뜨죠? 북마크 보이게 하는 거 보이시죠? 저는 누르면 엣지가 들어와가지고 잠깐만 이거 빼고 표시하기를 해놔야, 그거 보이시나요? 북마크,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표시하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놓으시면, 여기에 이제 저는 지금 북마크가 이렇게 막 여러 개 올라와 있죠. 엄청 많이. 예,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입장하기가 엄청 편해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설정하는 건 이제 설정은 해놨는데, 자, 북마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북마크. 설정 가져오기. 여기 들어가시면 북마크 설정을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가져올 수가 있고, 잠깐만요. 일단, 아, 이거 해봐야 되겠다. 여기 지금 북마크 표시하기, 이게 왼쪽으로 가 있으면 안돼 있는 거고, 북마크 표시하기 오른쪽으로 하면 북마크를 가져오기가 기능이 돼서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를 하면은 북마크를 가져올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북마크 관리하기가 있어요. 북마크 관리자. 북마크 관리자 보이시나요? 북마크 관리자. 북마크 관리자. 여기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이미 북마크를 쓰던 거를 막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또할 수가 있는데, 자, 북마크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들어가셔서 북마크를, 현재 탭을 북마크에 추가해주세요. 여기 나오죠? 요거를 내가 많이 쓰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구글 클래스룸, 여기 지금 제 클래스룸, 홈을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여기 홈으로 놔두고 북마크를 여기다가 북마크 현재 탭을 북마크에 추가 전 되어 있으니까 안 할게요. 추가해 놓으면 여기 이제 북마크가 수업으로 딱 구글 클래스룸이 뜨고 그다음에 많이 쓰는 거뭐 유튜브, 칸바, 북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도 제 수업 쓰는 거막 올려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계정에서도 북마크를 가져오게 할 수가 있어요. 내보내기도 되고 가져오기도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른 사이트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북마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가져오기가 돼요. 내보내기도 되고. 그럼 다른 데서 했던 거 가져왔다가 이 계정에다 딱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해 오셨을까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북마크. 아까 북마크 여기 북마크 점세 개로 가서 북마크 누르시고 북마크 관리자로 들어가셨어요. 북마크 관리자. 그러면 여기 북마크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여기 북마크 관리자에 들어가서 북마크 또 점세기가 있어요, 여기. 예, 또 점세기가 있어요. 그러면 북마크를 가져오기도 되고 내보내기도 돼요. 자,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내보내기. 저는 지금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보내기를 다운로드 창에다가 넣을게요. 자, 오늘 날짜로 21년 10월 23일 날이 계정에 있는 북마크를 내보내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새로운 계정에 가서 북마크를 새로 이 계정에 있는 북마크를 다른 계정에다 그대로 쫙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다 북마크를 새로 입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구축돼 있는 북마크를 갖다가 새로운 계정 만든 거에다 쫙 뿌려놓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내가 몇 개의 계정이 있을 때 이게 네. 어떤 북마크, 특정한 북마크를 다른 쪽에다 붙인다 이거죠? 네네네네네. 그럼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미 딱 구축이. 저는 북마크가 지금 엄청 즐겨찾기를 많이 해놨고 분리를 뭐할 때마다 엄청 많이 해놨어요. 지금 구글 도구도 그렇고 지지 링크 비디오 만드는 도구 엄청 뿔도방에 이걸 언제 어느 순간에 다 일일이 새로운 계정에다 다 이제 언제 넣겠어요? 못 넣죠. 시간 없어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예, 내보내갖고 가져오기만 누르면 갖다가 샥 붙어요. 가져오기도 여기도 똑같이 여기 설정으로 가서 점세개로 가서 북마크로 가서 북마크 관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북마크에 또 점세개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가져오기 하시면 돼요. 가져오기. 가져오기 아까 내가 해놨던 거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 열기 하면 쫙 똑같이 열려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북마크를 내보내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내 계정에 이 계정에서 그 북마크 아니, 그냥 복사가 되는 거야. 자기 계정으로 가고 가고? 그 접속 계정에서는 반드시 가져오기를 해야 이게 오는 건가요? 그쵸. 아. 내보내고, 다른 새로운 계정에서는 가져오기 하면 똑같이 쫙 깔려요. 네. 네. 제거 드릴까요? 제 것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쫙 깔리죠, 그냥 그대로. 네, 굉장히 좋은 편리한 기능이죠. 네. 해보신 분 1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가시고 할수 있다. 1번. 네, 최승국 교수님, 좋습니다. 네, 지금 일반 계정에 있는 북마크를 갖다가 지금 제가 새로운 계정 만들어 드렸잖아요. 거기에다 가져오기 한번 해보시죠. 가져오기, 북마크, 내보냈다가 다른 계정에서 쓴 북마크를 있잖아요. 일반 계정에 북마크 해놓으셨죠, 교수님들. 네, 그거를 지금 새로운 계정에 로그인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린 이 새로운 계정에. 여기에 북마크를 한번 쫙 올려보시죠. 지금 로그인이 아직도 안돼 있는 교수님들이 김세정 선생님, 유적기 교수님, 서영호 교수님, 송갑성 교수님, 이재영 교수님이 로그인을 안 하셨네요. 아직 로그인을 못 하셨을까요? 김영희 교수님, 오미숙 교수님 잘 하고 계시고요. 동기화 굉장히 중요하고 북마크 설정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크롬 확장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저도 지금 이거는 북마크처럼 가져오기가 안 돼서 일일이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몇 개만 필요한 것쭉 갖다 놨고요.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에 지금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쫙 깔려 있잖아요.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남들이 좋다는 거 갖다가 일단 갖다 막 놨어요, 저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유용한 거몇 가지만, 제 급한 것만 제가 새로운 계정에다가 올려놨거든요. 한번 같이 교수님들도 해볼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제가 관리자 계정에는 안 깔아놨을 거예요, 북마크. 아니, 확장 프로그램. 여기서, 제가 워크스페이스, 어드민 계정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확장 프로그램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창에 눌러주세요. 확장 프로그램. 자, 웹스토어에 구글 크롬 웹스토어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뭐 다른 거 하고 계신가요? 아, 북마크 가져오기. 아, 북마크 가져오기. 지금 북마크 가져오기 다른 교수님들도 하고 계시나요?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네. 북마크는 다 되셨죠, 그러면? 네. 자, 그러면 그럼 구글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용한 이제 확장 프로그램. 어떻게 여기에다가 주소창에다 넣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제 도메인 계정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 요거 구글 트랜슬레이트 요거를 한번 넣고 싶다.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여기 크롬에 추가 눌러주세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눌렀죠? 그러면 여기 단품 모양 하나 생기죠? 여기 지금 추가됐다고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단품 모양으로 사라져요. 단품 모양을 단품잎을 눌러주시면 이제 구글 번역이 보이는데 요거 있잖아요. 그 압착 모양으로 생긴 거를 이거 고정을 해놓으시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예, 네, 보이죠? 이게 구글 확장 프로그램 추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네, 이거 알겠다 하시는 분은 1번 눌러주세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도 1번. 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네, 좋은 거는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웹스토어에서 갖다가 쓰시면 좋은데 이 스크린캐스트 파일도 화면 녹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롬에다가 확장 프로그램 추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확인 중 나오죠? 네. 그래서 보이시면 여기 단품잎에 들어가셔서 고정 이렇게 누르면 밖으로 나옵니다. 네. 좋은 거몇개좀 알려드리면. QR코드 이런 것도 갖고 계시면 좋죠. 네. 비틀리는 꼭 있어야죠. URL을 짧게 만드는 거. 비틀리. BITLY. 영어로 그죠? BITLY. 비틀리. 예, 요것도 꼭 올려놔 주시고요.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 그래서 보이시죠? 단품잎 들어가셔서 고정. 밖으로 이렇게 꺼내집니다. 네. 비틀리도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 번역했죠? I'm Translator라고 하는 번역기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시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I'm Translator. I am Translator. I am Translator.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이거거든요. 네. 추가. 네. 구글 이제 번역을 해주고 사전 음성 이런 기능을 다할수 있는 도구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얘도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들어가셔서 얘도 고정.
예,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 트랜슬레이터는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쓰냐면 뭐 논문 검색 같은 거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거 이제 논문으로 뭐 검색을 이런 것들 해놓으면 영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말고 논문으로 돼 있는 거 없나? 났을 때 이렇게 번역이 바로 그때 쭉쭉쭉쭉 이렇게 되고 소리도 이렇게 내줘요. 네, 읽어줄 수도 있고 스피치도 되고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 부분만 딱 되는 거. 그리고 어떤 요거는 이 이제 네, 요것도 되죠. 근데 이제 요걸 누르면 이 페이지를 아예 통째로 번역하는 거. 네, 이렇게 얘는 통째로 번역하는 거고 얘는 그냥 통째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네? 번역. I'm translator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고요. 비틀리. 비틀리도 굉장히 유용한 건데 슬라이도. 슬라이도 한번 넣어볼까요? 슬라이도. 슬라이도도 넣어야 되겠죠? 슬라이도. 슬라이도는 아마 슬라이드 구글 슬라이드 만들 때 그거 수업할 때 아마 해주실 거예요. 퀴즈 만드는 도구 확인 중이었다고 하죠? 네, 슬라이드도 추가됐고요. 여기서 꺼내놔야 보여요. 고정. 이런 식으로. 네, 필요 없으면 여기다 넣어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아직 지금 안 쓴다면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보이는 것만 해놓으셔도 되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 하고요. 네, 몇 개 넣어놓으셨죠?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뭐 있냐면 슬라이드 요거 비틀리 아니 요거 뭐지 스냅챗하고 비트모찌도 넣어놓으면 좋은데 비트모찌는 아직 못 넣었어요. 슬라이드 넣고 비틀리 넣고 구글 번역 I'm translator 이런 거 넣었어요. 좋은 것들이 확장품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스크린캐스터 파이도 넣고 확장 프로그램 넣으셨고요. 이렇게 끝났으면 자, 구글 클래스룸으로 다 입장을 해주시고, 자, 이제 그 공용 PC의 경우 동기화 서비스 사용 중지 후 교실 퇴장해야 되는 거 아실까요? 만약에 내 컴퓨터가 아니고 남의 컴퓨터다. 남의 컴퓨터다. 이거 저희 지금 교실에 있는 컴퓨터다. 다 쓰고 나갈 때는 이거 점책에 눌러주시고, 설정으로 가셔서 사용 중지 이거 반드시 누르고 컴퓨터 끄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 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이 컴퓨터를 켜고 내 걸로 로그인해서 내 정보를 다 퍼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자, 이 컴퓨터는 제 개인 컴퓨터 아니죠. 학교 컴퓨터죠. 네. 근데 지금 동기화를 해놨단 말이에요. 동기화라고 하는 거는 내 거 로그인하고 아이디를 지금 다 넣어놨어요. 내 거 정보가 여기 쫙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 중지를 동기화 서비스 사용 중지를 안 하고 그냥 컴퓨터 끄고 나가면요. 다른 사람이 다른 교수님이 여기 와서 수업하려고 컴퓨터를 켰어요. 구글을 로그인 했어요. 아이디하고 비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 거가 정보가 다 털리겠죠. 드라이브에 있는 거 개인 정보 뭐 다 나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크롬 브라우저 크롬 로그인 이 옆에 있는 점색이 아시죠? 예. 네. 점세개 크롬 브라우저 계정의 옆에 있는 점세개를 눌러서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이 사용 중지를 반드시 누르고 컴퓨터를 끄고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 동기화하고 로그인만 알려드리면 그냥 수업 끝나면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이 로그인 할 수 있어요. 교수님 계정으로. 학생들한테도 반드시 동기화하고 로그인하는 거 알려주셨으면 끄고 나가는 것까지 동기화를 해제하고 사용 중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알려주셔야지 애들 것도 다 오픈이 돼요. 이 컴퓨터 여기 있는 거.
반드시 그것까지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것까지 하면은 로그인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는 슬슬 구글 이제 도구들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도구 아시니까 이제 패스하고 오늘은 지금 제가 파우튼을 아시나요? 교수님들 사용 방법을 물어보고 시작해야지. 파우튼을 사용할 줄 안다. 안다. 1번 해주세요. 오늘 제가 파우튼하고 영상, 파우튼으로 영상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네이버 클로바 더빙으로 1번. 모르시는 분은 2번. 네, 다 모르시는 분 2번. 네이버 클로바 더빙이랑 연결해서 영상 완료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필모라로 편집하는 것까지 해서 알려드릴게요. 다 모르시는구나. 네. 교수님, 파우튼 아세요? 사용법? 네네. 그러면 잘 됐습니다. 파우튼 해볼게요. 파우튼. 자, 파우튼을 검색창에, 자, 검색창에. 아이고. 지우시고, 새 창을 여시고, 아이고. 파우튼을 검색해 주실게요. 파우튼, 아이고. 영어로 해주셔도 돼요. POWTOON 해주셔도 되고, 영어로 파우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46분. 조금, 예, 그럴까요? 네. 네. 10분 후에, 예, 10시 55분에 뵙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오시죠. 네. 네. 시간이 없다. 네. 파우튼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